아멘. 네, 잘 읽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주제가 뭐죠? 짠, 다른 세대 해놓고 진정한 ARM이란. ARM이 뭐죠? ARM. 뭐예요? 병이요. 병이요? 네. 아, 병. ARM. 안다는 거잖아요. 자, 알다 하기는 뭐죠? 이요. 아, 대단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셨나 보네요. 다 알죠? 제 이름이 뭐죠? 3이요. 아, 3. 제 이름이 뭔지 알아요? 이요. 제 이름 뭐죠? 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성함 아시죠? 아니요. 몰라요? 부모님 이름 오늘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것처럼 우리가 아는 게 많아요. 아는 게 많죠? 네. 그런데 제가 오늘 제목을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진정한 ARM. 진짜 제대로 안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진짜 제대로 아는 게 아닌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짠, 누구지? 제 동생이에요. My brother. 전혀 안 닮았다.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저랑 굉장히 친하거든요. 믿기지 않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제가 지금 36살이니까 무려 우리 둘이서 30년 넘게 알고 지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저를 아시죠? 우리 서로 아는 사이 맞죠? 예, bro. 우리 서로 아는 사이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저를 아는 것과 이분이 저를 아는 게 같을까요? 아니죠. 30년 넘게 알고 지냈어요. 또 함께 여러 가지 일을 겪었으니까 제 동생이 저를 얼마나 잘 알겠어요.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아는 것과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에 대해 아는 것도 같을까요? 상당히 다르겠죠. 이처럼 안다고 할 때는 상당히 다른 의미로 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아, 저 그 사람 알아요.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아느냐, 그걸 따져보면 상당히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네?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여호수아 세대를 이어서 태어난 자식 세대인데 지금 어떻다고요? 다른 세대래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모른대요.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돼. 아니, 부모님 세대가 여호수아 세대잖아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여러 기적을 직접 체험했던 그 위대한 세대가 이 사사기 세대의 부모님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에요. 굉장히 가깝잖아요. 한 집에서 살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들은 이야기들이 많겠죠. 우리들은 어때요?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에 와서야 겨우 성경 이야기 듣고 성경 읽으시죠? 아닌가요? 집에서 열심히 성경 읽는 사람 있어요? 부모님이 성경 이야기 해주신 분? 네, 아마 계시겠죠. 우리들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죠.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건 우리가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사기 시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궁금한 게 있으면 그냥 부모님께 가서 물어보면 돼요. 아빠, 아빠, 레나 아까 아빠한테 라면 어떻게 끓이는지 물어봤던 것처럼, 아빠, 여리고성 어떻게 점령했어요? 여리고성 점령할 때 아빠 뭐 하고 있었어요? 아빠, 가나안 어떻게 점령했어요? 직접 가서 물어보면 돼요. 지금 우리들은 구약시대 제사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죠?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사사기 시대 사람들은 그냥 가서 직접 눈으로 보면 돼요.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들보다 아는 게 훅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죠? 그들은 다른 세대다. 심지어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하신 일들을 알지도 못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갈렙 기억하세요? 갈렙은 어땠죠? 무려 45년 전에, 와, 저는 45년 살지도 않았는데 45년 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죠.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그걸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헤브론을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지 그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사기 시대는 어떻다고요? 보이세요? 다른 세대다. 이전과 부모님과 전혀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여호수아 세대의 자식들이잖아요. 우리보다 아는 게 훨씬 많아요. 지식은 많았던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건 많았던 거죠. 그런데 대체 왜 성경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은 다른 세대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라고 하는 걸까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님 세대와 다르게 이상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죠? 바로 우상 숭배예요. 바알과 아스타롯, 가나안 지역의 대표적인 신들이죠.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라는 게 하나님을 아예 떠나서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리고 난 다른 신만 믿을 거야 이렇게 우상만 섬기는 경우는 잘 없어요. 생각보다 그런 경우는 잘 없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처럼 교회 다니면서 우상도 섬기는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이거 혼합주의라 하거든요. 혼합한다, 섞는다는 거죠.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여호와 하나님만 믿던 부모님들과 다르게 이제 가나안에 있는 여러 신들도 같이 믿기로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서 섬기는 거죠. 대체 왜 이렇게 한 걸까요? 왜?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말했는데 왜 같이 믿은 걸까요? 가나안 문화가 더 좋아 보였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하지 마 라고 말씀하신 게 많이 있죠.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들을 믿던 가나안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 말든 신경도 안 썼겠죠. 그 사람들은 신나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요. 왜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게 왜 죄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만히 지켜보니까 어? 가나안 사람들처럼 사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은데?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들도 어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 믿지도 않는데. 이러면서 마음대로 살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걸 보고 부러워하게 되면 어떨까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게 되겠죠. 실제로 여러분이 나중에 교회 다니면서 많이 보시겠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이 산 것처럼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죠. 한쪽 다리는 이렇게 교회에 두고 주일날 교회 다니면서 다른 다리는 세상에 걸치면서 양다리 걸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사기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저 하나님 믿어요 하면서도 가나안 문화, 즉 세상 문화를 즐기면서 살게 된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겠죠. 아, 네, 저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왜죠?
부모님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다고요?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믿은 결과 이전과 전혀 다른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는 건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니까요.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들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다른 민족들이 침략해오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재앙이 되는 거겠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종종 우리들에게 시련을 주시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제발 좀 정신 차리고 돌아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큰 잘못을 할 때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혼내시죠. 못 버텨가나요? 맨날 혼나잖아요, 집에서. 네. 그거 여러분이 미워서 그러나요? 아니죠. 제발 좀 깨닫고 정신 차려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그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살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한 채로 계속 죄를 짓다가 망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주신 덕분에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뭘 잘못하고 있었는지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아, 우리가 하나님만 믿었어야 했는데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믿는 죄를 저질렀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렸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 될게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시련 덕분에 자기들이 뭘 잘못하고 있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기는 건 결국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 것이구나.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만 믿기로 결심했던 거죠.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죠. 여러분들이 잘못한다고 해서 부모님이 여러분을 버리나요? 그럼 지금 여기 안 계시겠죠? 네. 여러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계속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만 믿기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다시 결심한 이스라엘은 부모님 세대와 같은 세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아까는 어때요? 부모님과 전혀 다른 세대였죠. 하지만 이제는 부모님의 뒤를 잇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인 거죠. 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경고한 거예요. 뭐냐? 난 유명한 사람의 후손이야. 내가 유명한 가문 출신이야. 우리 부모님이 유명한 사람이야.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이야.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이야. 우리 부모님이 강도사님이야. 네. 제 자식이 그럴 수 있겠죠? 우리 집이 몇 대째 믿는 집안이야. 이런 생각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었고 우리 집이 기독교 명문 가정이고 그렇다고 해서 내 믿음이 보장되는 건가요? 아니죠. 사사기 세대를 보세요. 부모님 세대가 그렇게 위대한 여호수아 세대였는데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부모님과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됐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고 그냥 내 생각이 좋을 대로 이렇게 믿어도 될 것 같은데?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부모님과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옛날에 어땠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말씀대로 제대로 믿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거죠. 부모님이 잘 믿었다고 해서 하웅이 부모님 잘 믿으시죠? 부모님이 잘 믿었다고 해서 내가 저절로 하나님을 잘 믿게 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정작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믿는 우상 숭배자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되자.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깊이 아는 다음 세대가 되자. 그래요. 우리는 언제나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죽으면 여러분들이 또 이어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겠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 계속 이어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혈통적으로는, 이 육신적으로는 어때요? 육체적으로는 당연히 부모님의 다음 세대죠. 유전자를 이어받았으니까 태어나 보니까 그냥 다음 세대인 거예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믿음으로는 어떻다고요? 결코 그냥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을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면서 실수할 수는 있죠. 어떻게 평생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잘 믿는 사람이 있겠어요? 성경에 봐도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누구나 아까 봤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잘못을 저질 수가 있어요.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믿어버리는 거죠.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는 거죠.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때때로 혼내시듯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제발 좀 정신 차리고 빨리 돌아와. 우리가 하나님의 시련을 받을 때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똑똑하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일수록 빨리 돌아올 수가 있겠죠. 이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민감하고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아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기도 손, 기도는 기도 마음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